매수해 이병 불타기.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 옥피디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릴리스, 멋있게 쭉 뻗고 있는 그 모습 완벽하게 쉽게 5분 만에 만드는 방법, 1분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1분은 좀 짧을 것 같고요. 5분 만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스윙을 편집하라, 스윙은 늘 에딧, 편집, 크리에이팅, 뭐 크리에이팅은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냥 편집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스윙 만들 때 가만히 있다가 하나, 아니면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습가에 따라서 임팩트 모션을 둘로 잡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스윙을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할 때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절대 스윙에서의 뻗어 자세, 절대 자세, 이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 릴리스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럼 제가 머리를 찍 밀면서,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돌리고 해서 만들어줘요. 약간 숙인 느낌. 그럼 이거 막 땡기고 난리 나죠? 그냥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자, 둘. 자, 이제 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둘. 쉬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둘 하면 또 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 둘, 하나, 연결. 임팩트 생각하지 마세요. 발 둘로 가세요. 둘. 둘. 머리 너무 나갔어요. 더 뒤로.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하나, 둘. 그림 그려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면 그런 모양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아도 둘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왜?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다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기가 힘드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하나, 머리는 그 자리 두세요.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같이 가면 힘드니까 하나, 머리 그 자리 두세요. 머리 두세요. 둘 모양만 만드세요. 다시 하나, 머리 그대로 주세요. 둘. 됐어요. 자, 이제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머리 그 자리 두세요. 자꾸 움직이지 말고. 하나, 둘. 이 동작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는 이제 그 상타이밍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전이잖아요. 상타이밍은 이미 뭐 알고는 계시지만.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아, 자, 이제 빨리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상타임을 모를 때는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탑핑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상타이밍을 집어넣죠.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쭉 삐리삐리삐리 막 스윙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엔 나중에는 하나, 둘. 이제 피니쉬도 제가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끌고 내리고 어쩌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몸에 배는 습관만 되면 초보자들도요 공 금방 칠 수 있어요. 하나, 둘 할 때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하고 허리만 들면 둘로 가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스윙 모양을 보면 제가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 제발 좀, 글쎄요. 저도 뭐 레슨을 방송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10년째 돼가고 있는데, 10년 동안 1.7초에 해당하는, 물론 뭐 코스 공략법 그런 것도 레슨 했지만, 스윙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 2초도 안 되는 그 스윙에 대해서 얘기했다. 얼마나 많이 디테일해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늘 공부하면서 드렸지만, 막상 골프라는 거를 내가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쉽게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하는 건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골프 스윙에 있어서 10%도 안 돼요.
90%는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상타이밍이 있고 좌타이밍이 있는데 상타이밍은 그 90%를 다시 100으로 만들면 상타이밍은 저는 거의 99%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들어 하나 둘 이게 릴리스를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스윙 설명도 드렸으니까 먼저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해서 릴리스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에디터 뭐 저는 기사 에디터가 아니라 골프 스윙 에디터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